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바로 이쪽은 성당동이고요. 바로 길 건너 쪽은 남구 대명동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부정류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서부정류장 앞은 바로 성당본역, 서부정류장역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여기 지하철 1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역을 내리거나 서부정류장을 이용을 하시거나 관문시장을 이용을 하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성당동 쪽으로 주거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저기 저 건물인데요. 바로 이 도로변에서 두 집 정도 되겠네요. 두 집 뒤편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서부정류장도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서부정류장도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길 건너편에는 현재 아파트 주상복합 들어올 예정이고요. 오늘 건물도 뒤편에 보면 태양아너스 이제 곧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건너편에는 지금 크레인이 보이는데 저기 한양수자인도 지금 내년 2024년 정도 그때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주변이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더욱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 하나도 없는 그런 내용의 통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좋고 그리고 측정된 임대료도 굉장히 적절하게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가격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공실 없이 가득 들어 차 있는데요. 오늘 건물 앞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에 짬뽕집, 2층에 마사지샵, 그리고 3층에는 뷰티샵이, 그리고 4층에는 취업지원센터 사무실이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요. 총 1, 2, 3, 4층 4개층으로 구성이 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한 개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47제곱미터, 건물은 658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74.6평이고요. 건물은 199평입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건축연도는 2019년 10월 2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건물의 매매가 31억, 대출은 9억이고요. 임대보증금은 9천만원, 현재 인수가 21억 1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774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496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그리고 뒤에 신축, 갓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 진입하는 메인 길목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1층에 짬뽕집, 요거 장사도 꽤 오래 했어요. 하지만 월요일은 현재 정기 휴무라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 물론 장점,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오늘 건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다 같은 구조, 같은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한 52평, 53평 정도 평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9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색감이 샴페인 골드 색감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3층 올라가서 복도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위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3층 기준으로 4층하고 2층은 동일하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여기 바로 상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4층은 바로 사무실, 취업지원센터 여기 바로 있는데요. 여기도 각 평수 2층, 3층, 4층은 약 50평대 이렇게 평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물 옥상에 현재 지금 잠겨 있는 관계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자, 건물 전체적으로 복도는 이렇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요. 졸라톤 시공으로 되어 있고 바닥과 계단은 대리석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여기는 졸라테노는 뭐 습기라든지 곰팡이에 굉장히 강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층에는 내려오면은 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라든지 그런 거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주차장은 여기 1층 짬뽕집, 짬뽕집 우측에 건물 주차장 한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상 계단도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여기 서부 정류장 앞에, 그리고 관문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부 정류장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건너는 여기 횡단보도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바로 앞에는 이렇게 다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 옆에는 스타벅스도 위치해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베스킨라빈스도 위치해 있고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 주변 상권 분석을 다 하고 들어옵니다. 그만큼 상권이 검증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이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